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숨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늘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존재를 모르듯 우리는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주님에 대한 기도를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느님 하면서 하느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기도로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은주 마리엘렌 수녀님 모셨고요. 또 한 분의 특별한 수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수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치유의 은사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김정희 FM 수녀님과도 함께 할 텐데요. 수녀님, 우리 수녀님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녀님은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네. 너무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네.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 소속 수녀님이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희 수녀원 본원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면서 옆에 네. 사무실에 나가시고 계시거든요. 그 1970년부터 이제 바오로 병원 원목실에서 일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 수녀님께서 성모님하고 기도를 함께 나누시면서 이제 환자들 만나면서 치유가 시작됐고 네. 아마 2004년부터는 이 평화방송에서 무슨 방송이 하나 있은 후에 네. 기도회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네, 수연이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기도회는 매주는 아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2주, 둘째 주에 이제 살레시오 수녀회관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내적, 외적 치유가 일어나고 네. 또 수녀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네. 은사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물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뵈면서 너무 놀라운 부분은 저희 젊은 수녀들도 제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는데 네. 수녀님은 8시 반 되면은 바로 사무실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사무실이 저희 수녀원에서 한 1분 거리 정도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가셔서 이제 그 전화라든지 방문을 통해서도 이제 사람들 기도를 함께 네. 나눠주시고요. 네.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수녀님이 아침 식사 끝나시면 바로 전화기를 켜놓으면 네.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수녀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 코로나 걸리셨을 때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는 내가 이렇게 몸을 못 쓰고 힘들어도 누워서라도 기도해 줄 거다. 이걸 이제 소명으로 받으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수녀님들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방문하시면 수녀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청하는 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는 수녀님이세요. 네, 네. 네. 수녀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접이요. 네. 안녕들 하십니까? 네. 하늘 축복 속에 오늘 하루도 감사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기도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멘. 네. 아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는데 힘이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스태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네. 네.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과 또 기도 안에서 신부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마리엘렌 수녀님 오늘 네. 어떤 기도로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이제 가족들 중에 네. 쉬는 교우라고 하죠. 냉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헌신하고 네. 계신 또 이렇게 기도로 마음 졸이면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주일 미사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들이 늘 기도하실 텐데 네.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저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늘 헌신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하느님
저희는 어머니들의 정성어린 간절한 기도에서 자양분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된 길을 가다가도 어머니의 한숨 소리만 들어도 방향을 바꾸는 저희들의 민감한 마음자리를 깨워주소서.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묵주화를 돌리며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쳐 기도를 올리시는 어머니들의 염원에 함께하며 가족 중에 하느님을 멀리하며 지내는 쉬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하신 주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어 이웃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타오 불타오르게 하시어 가족을 대신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꽃이 피어나 가족 모두가 저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소서. 저절로 쉬어지는 숨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 자신은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민감하게 깨어나 살고 싶습니다. 가족 중 쉬는 교우들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발길을 돌리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쉬는 교우들에게는 세례 때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새 출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주소서. 그리하여 쉬는 교우들이 다시금 주님 품 안에 돌아옴으로써 성가정을 이루고 가족 모두가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또한 푸근한 흙내음이 나는 어머니들의 마음길에서 힘을 길어올리는 가족들 모두가 이번 주에는 미사에 참석하여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어머니들 안에 성령의 불꽃을 태워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도우미신 우리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하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5001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 사연 나눠주실 분인데요. 장인자 칠헤니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드려요. 네, 오늘 두 분 수녀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리 헬렌 수녀님 또 에프렘 네.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너무 자매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말씀 나눠주실지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구절인가요?
네, 요 한복음 네. 12장 24절을 꼭 붙들고 네. 살고 있는데 네. 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면 네, 자매님. 먼저 요한복음서 12장 24절의 말씀 어느 부분이신지 네.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네. 마리엘렌 수녀님 음성으로 그 네.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말씀 네. 또 나눠볼게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네, 자매님 이 부분이시죠?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두 번이나 네,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이 우리 자매님 마음에 쏙 들어오신 예,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이 네. 말씀을 이렇게 심장에 새기고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네.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다 보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신다고 그러고 네. 또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다시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네. 진짜 바울 사도의 삶을 살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성모님 마음의 위로가 되는 딸이 되고자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저의 또 이 고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지금 냉담을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냉담한 지가 한참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결혼도 요즘 이 시대가 이렇게 또 젊은이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지만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야를 크게 뜨고 보니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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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로 또 아니면 희생 보석으로 내가 내 자아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주님께 봉헌하고 아 정말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과 또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주님 자비하시니까 희망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네. 네, 신우님 지금 두 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잡히는데 저는 지금 방송인 것도 있고 네. 지금 편안하게 자매님 말씀 들었고 또 신우님 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매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아드님의 냉담 그리고 결혼 생각이 없어서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이런 네. 사연으로 전화 주시는 분 많으시죠. 네, 그렇죠. 네. 요즘 젊은이들은 네. 수혜님도 많이 사연 들으셨죠. 네. 그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맞아요. 일하고 네. 예,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출산 1위 국가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결혼하시면 좋겠는데 맞아요. 일단은 좀 기도하면서 네. 예. 근데 수혜님 생각은 어떻게 시레니아 자매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결혼을 아들은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네. 이 아들이 살을 때 남이나 부모나 이렇게 살을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은 그거를 잘 응합하는데 보는 데나 집에서나 그게 불편함을 느끼면 애들이 싫어하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서 즐겁게 살고 편안하면 애들이 좋아서 다 하려고 하는데 네. 다 불편해 싸우고 네. 이혼하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싫다. 저는 거기에 달렸을 것 같아요. 거봐. 네. 집에서나 주위 아는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다가도 이혼을 많이 해요. 애들 둘도 두고. 네. 요새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애들이 이런 걸 보고는 안 하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애들이 저절로 갈 결혼하죠. 그 하려고 하지. 네네네. 그런 걸 보고 들을 때 이제 싫은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유, 시린이 아자매님은 물론 좋은 본보기를 잘 보이셨겠지만 요즘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잘 산다고 했고 이혼도 안 하고 끝까지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네네. 네. 아니 우리 자매님은 잘하셨는데 네. 예, 워낙 또 이런 일들이 네. 많으니까 우리, 예, 그 우리 아드님 세례명이나 뭐 성함이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김민용 사도 요한. 김민용 사도 요한. 네. 네. 김민용 사도 요한. 우리 냉담도 풀고 또 좋은 섹시 만나서 네, 결혼할 수 있기를 예, 함께 네.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FM 신녀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도 짤막하게 끊어서 나눌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신녀님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저 자매가 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을 합니다. 인간은 크면은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다 맡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안하고 축복이라 믿습니다. 부모님, 다 아들한테 맡기시고 편안히 계세요. 신녀님께서 네 말씀인 듯 기도인 듯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네. 네 아들에게 맡기고 편안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계세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신녀님이 아들에게 맡기고 나는 믿고 희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뻐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이 뽑아주신 성서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또 아이들에게 미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김민용 사도 요한 위에서 기도 바쳤고요. 자매님 네. 오늘 귀한 전화 감사합니다. 두 분 수녀님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2273-105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젤라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 신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저는 네. 올해 건강 검진을 하다가 네. 눈을 정밀 검사해 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밀 검사 작년 것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놓치고 지나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진을 받아보니까 황반 변성을 진단 받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녹내장은 경계선 상태에 있어서 녹내장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녹내장이 시작되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여서 무뎌졌었는데 네. 황반 변성이라고 진단을 또 다른 거를 같은 눈 쪽에 대해서 받으니까 아 정말 나는 언젠가는 눈이 안 보이겠구나. 아이고. 이게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이 안 보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음식도 못할 것이고 씻지도 못할 것이고 나가지도 못할 것이고 아이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며칠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래 못 나가면 집에서 지내면 되지 죽는 병은 아니지 않나. 네, 네. 뭐
생사를 다투는 그런 병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 성경을 못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제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슬프고 막막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잘 한 번도 잘 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도대체 왜 읽을까? 근거가 있어야지 읽지 저걸 왜 읽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네네. 제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통독을 한번 해봤어요. 성당에서 네.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성서 100주간 프로그램도 하면서 성서를 제가 처음으로 읽게 됐는데 정말 저는 그때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성경 네. 구절 구절이. 네, 네. 네. 그리고 근데 그런 성경을 나는 앞으로 못 읽게 되는구나. 내 눈으로. 네. 나는 귀로 듣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하느님 제가 정말 제 죽는 날까지 제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네, 그렇게 네. 하느님 그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가 또 있고 네. 얼마 전부터는 제가 손에 관절염이 왔어요. 네, 네, 네. 병원에 다녀도 낫지가 않는데 평소에 뭐 늘 할 일이 많아서 뭐 힘들다고 불평은 했는데 근데 힘들어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느끼게 됐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성당에서 뭐 이제 노인대학 봉사, 뭐 주방 봉사도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하는데 이제 곧 시작하거든요, 9월부터. 네. 그리고 다른 뭐 성당 뭐 물건 뭐 이런 거에 대한 봉사도 하는데 아, 이거 내가 그럼 할 수가 없구나. 아이고, 네. 그래서 실제 생활에 불편한 것보다. 네. 마음이 하느님의 일을 못하는 게, 네. 그렇죠. 그것도 참 그런 변화가 제 마음에 왔다는 것도 맞아요. 감사하고. 네. 네. 그래서.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 바치겠습니다. 눈의 네. 건강 또 관절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으로 기도 바칠게요. 네, 에프렌 수녀님께서 기도 바쳐주실 텐데요. 전화 네.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눌게요. 함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 자매 얘기를 들으니 눈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참 힘이 들죠. 그러나 인간이 못하지만 하느님은 다 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중학생 아이인데 눈 못 고친다고 의사가 손을 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걔는 매일 제가 봉숭차를 하고 교도를 해줬어요. 걔 눈이 잘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 자매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면은 인간은 못하지만 하느님은 꼭 고치신다는 것을 본인이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매님 용기를 가지세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느님은 내 눈을 고칠 수 있다. 나의 관절도 고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기도 성을 매일 계속 열심히 하시면은 하느님이 그 동성을 봐서 고쳐줄 겁니다. 믿고 구하시고 감사한 삶을 살으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수녀님께서 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자매님 용기가 좀 생기시는지 어떠세요? 네, 네 하느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 믿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녀님께서 편안하게 인간은 못하지만 네, 하느님께서는 하신다고. 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네, 없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수녀님.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귀한 전화 감사드리고요. 자매님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마리안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저는 좀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 저희가 이혼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좀 소홀하게 해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저랑 자꾸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꾸 틀어지고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따님이 몇 살이세요, 자매님? 아, 25입니다. 다 컸네요. 네네. 네,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섭섭함이 좀 있나 봐요. 아빠는 이제 새 아버지인데요. 네. 아버지랑 관계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저랑만 대화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섭섭한 게 많은지 네네. 자꾸 삐지고 그러다가 연락이 안 돼요. 그렇군요. 아이고, 수녀님 25 다 큰 딸인데 네, 네. 그렇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아이는 다 컸으니까 네네, 다 자기 컸으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자매님이 애를 잘 다독거리면서 네가 네네. 그래도 힘을 써야지 않냐. 아이한테 일러야 될 거예요. 아버지는 쉽게 되질 않아, 남이라. 아, 이게 엄마가 애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해를 시켜야죠, 애한테. 네가 병나면 안 되니까 너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네 학기를 네가 잘 찾아야 된다. 애들이 크면 다 떠나지 같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한테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나가기를 바라야지. 딴 사람이 하지 못해요. 내가 해야지. 모이고 자기가 해결시켜야지. 누가 못해요, 그런 건. 그래서 자매님이 애한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이제 FM 수녀님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사연을 들으니 저 아이는 다 컸고 아빠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엄마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너도 노력하고, 응? 너도 크면은 다 이해가 될 거라.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한테 이해할 수 있는 글도 써주고 또 엄마가 대신 많이 걔를 이해를 시켜야 걔가 알아듣고 편안하게 살아나갈 것 같습니다. 엄마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글도 써주고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네, 자매님 저희가 놓치고 사는 부분을 수녀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수녀님께서 가끔 저희한테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단절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말하기 어려울 때는 글로 써줘라 이런 말씀을 가끔 해주세요. 그게 더 좋은 효능을 발휘할 때가 있더라고요. 얘기할 때보다도. 자매님, 수녀님 마음 말씀 마음에 또 잘 새기시면서 딸과의 관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은주 마리 헬렌 수녀님 그리고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김정희 에프렘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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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